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유럽 국가와는 달리 선진국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분명 산업 구조가 아직은 좀 다른데, 이게 이렇게 강하게 추진이 될 일인지 네. 조금 우려도 있는데요. 어쨌든 좀 더 강력한 지금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자동차 업종 쪽에서 조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네.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찬반 논쟁이겠죠. 자, 앞으로 이것이 우리나라가 GDP 단순하게 GDP 이런 수치만을 통해서 선진국에 진입을 했는데 이 경제 구조가 아직까지도 세계에 견줄 만큼 원활하게 맞춰져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정부가 2050년이죠. 일단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읽어보니까 국내 탄소 순 배출량을 아예 그냥 제로로 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 제로로 하는 과정에서 두 개로 명확하게 압축을 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일단 화력발전 전면 중단입니다. 굉장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지금 질 좋은 이러한 재료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반도체라든가 뭐 자동차 부품 등 향후에 우리 산업구조에서 막대한 이러한 경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에 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네. 자, 두 번째로는 자 역시나 비안으로는 화력 발전 중에서 LNG, 액화천연가스는 일부 잔존시키면서 뭐 탄소 포집 그리고 활용 이 저장 기술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비안을 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경제 구조가 맞춰져 있는데 네. 이제는 뭐 아마존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들도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과 마찬가지고요. 지금 탈원전을 했던 국가들도 속속히 어떻게 보면 원전을 재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역시나 우리 산업계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 어떻게 보면 일전에 산업계가 충격 완화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소량 배출은 허용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검토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나리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발표에서는 이 최종 시나리오에서 제외가 됐다는 점 좀 큰 논란이고요. 네. 석탄 그리고 화력 발전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우리 대한민국 전력의 35%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현실적인 좀 부분이 좀 고려가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에서는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한 게 그린 에너지 관련주였습니다. 네. 결국에는 자 따라서 이러한 단발성 테마성 매매는 조금 우리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 관련 탄소 문제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원인은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유가가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예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고 있는 원유가 두바이유인데 두바이유가 8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최고치를 돌파를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원자재 같은 경우 폭등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원자재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구리마저도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지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런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전략 그리고 섹터에 대한 옥석을 가릴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적으로는 자, 이 관련해가지고 탄소 중립 그리고 친환경 관련해가지고는 무리하게 테마성 매매는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글로벌 정책 기조에 분명히 따라가야 되고 선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산업 쪽에서의 어떤 시간은 좀 필요한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 어떤 정책 발표가 될 때마다 그 관련 업종들이 호재가 되기도 하고 악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관련 테마로 어떤 섹터들을 우리는 좀 시장에서 지목하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비철금속 비철조 네, 원자재로 네. 꼽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은행주를 꼽았습니다. 네. 그 세 번째로는 제가 반도체를 꼽았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반도체, 뭐 비철 쪽은 지금 이슈에 그럴 수 있겠다면 은행주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왜 은행주일까요? 일단 은행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곳이 원자재 분야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미 다 비철금속 관련주들은 다 주가가 급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일전의 상황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삼성전자로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간단하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 동향만 보더라도 기관과 외에는 계속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반대로 올해 1월 달에 9만 원 돌파한 시점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구간에서 좀 손실권 있는 이러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아직까지도 삼성전자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추가 매수를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그렇죠. 부분이 나오고 네. 있어요.
실질적으로 도표를 보더라도 지금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다? 자, 외인기관 계속 팔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네. 자, 외국인기관 계속 팔고 있는데 개인들만 지금 계속해서 이 물량을 다 받아치고 있습니다. 네. 자, 반대로 말씀드렸지만 경제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순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이 지금 관련 주식들,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관련 주식뿐만 아니라 이 관련 원자재 주식들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사실상 최고치로 폭등하기 전에 가장 많이 매입한 게 기관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에요. 지금 이들은 이거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반대로 지금 어떻습니까? 개인들은 유지해서 연일 유가가 최고치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은행주 같은 어떻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또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반대로 외인기관은 엄청난 물량을 모으고 있다고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힌트를 드리자면 이 도표만 보시더라도 기관 외에는 계속해서 빨간불입니다. 큰 돈을 모으고 있어요. 반대로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지금 당장 오르지 않고 변동성이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리 같은 경우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저기서 곳곳하게 어떻다?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중국 부동산 업계가 지금 버블 경고등이 떴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홍다 사태를 놓고 봤을 때 지나가는 문제겠지 하겠지만 심상치가 않습니다. 당장 지금 일주일 안 이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채에 대한 이러한 그 비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투자자가 굉장히 속출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총 부채 규모를 보니까 중국 부동산 업계가 5조 달러, 6,231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네. 일단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게 중국의 경제를 가장 크게 지탱했던 것이 바로 부동산과 건설업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떻다? 이 경제 위기 속에서 가장 빠르게 어디 실업률을 감소시키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과 건설업입니다. 이 부분에서 부채가 발생하면 당연히 원자재 상승이 원인도 있겠지만 막대하게 지금 어떻게 비춰지는 경제력이 좀 다운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자, 중국의 사례를 들고 우리나라의 또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팬데믹 이후에 통화량 증가가 좀 막대하게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 화폐 가치가 하락을 했겠죠.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가장 크게 상승한 게 아파트 가격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찬반 논쟁이 있을 거예요. 아파트값, 집값 더 올라간다. 아, 반대로 네. 아니면 지금이 고점이다.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그 신호가 나오는 부분이 이 통화량 증가율과 대비해가지고요. 아파트 시가총액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있는데 이게 원만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기준 중심 통화량 올라가는 거 대비해가지고 아파트 시가총액 증가율이 40% 이상 돌파가 나왔다라는 거죠. 굉장히 지금 통화량 증가 속도보다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와닿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심리에 와닿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IF 당시 기준이겠죠. 요 네. 당시 기준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40% 부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팬데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계부채 비율이 현재 100%가 넘어갔어요. 네. 사실상 역대급 이례 없는 최악의 가계부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폭탄 넘기기가 언제 진행될지 모른다라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도 대출이자 그리고 어떻게 막대하게 지금 수익이 예상되는 게 은행입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때 금리를 인하시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뺐고요. 투자 자산, 뭐 부동산, 주식 다 오르지 않았습니까? 채권 돌렸어요, 심지어. 자, 이 관련 주식으로 지난 2년 동안 막대한 자금들이 몰렸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은행 같은 경우도 어떻다? 굉장히 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실적 악화가 될 줄 알았는데 은행주들이 신기하게도 실적 방어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은행들도 가지고 있는 유보금을 통해서 신사업에 투자가 들어갔고요. 이 신사업들이 쏙쏙 IPO에서 성공을 하는 만큼 은행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겠죠. 자, 따라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은행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기관 그리고 어떻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떻다? 작년도에 모두가 이 테마주, 뭐 코로나 치료제라든가 백신 관련주에 큰 돈을 투자할 때 제가 잠시 후에 이 특별한 구조를 말씀드리겠지만 유상증자를 통해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매우 큰 금액을 미리 지금 증자를 통해서 주식수를 발행해 놓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풀어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은행주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그 픽하신 선정한 이슈가 이제 탄소 중립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책이 좀 더 강해진 것, 그 네. 여파로 반도체와 자동차 쪽 섹터에 좀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건데 거기에서 사실은
관련 테마로 비철금속, 은행주, 네. 반도체를 꼽으셨어요. 근데 은행주 얘기를 쭉 하시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제 큰 손들의 수급에 있어서 네. 좀 갈림 현상이 생겼다 이 섹터 안에서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되는 지금 측면으로 은행을 지금 얘기해 주신 분인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지금 하반기 연말 되면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연말 배당 기대감 이렇게 은행을 얘기하는데. 우리 전문가께서는 지금 부동산의 어떤 가파른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분 그리고 이것이 다 대출 이자 이런 것들이 은행에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맞고요.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대부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그 중심에는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미 원자재라든가 이 관련 부분 해가지고는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주체가 있을 것이고요. 그럼 또 이 큰 손들은 또 다른 분야에 또 투자가 들어갈 겁니다. 그것을 유력하면서도 가장 수혜를 받을 분야가 좀 은행주를 꼽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은행주 들 종목들 여러 분 종목이 있는데 어떤 종목들 보면서 좀 우리가 차트 분석도 해볼까요?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첫 번째로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게 뭐 하나랑 신한 네. KB 금융이겠죠. 네. 일단 전반적으로 은행주주 주가가 다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하나부터 볼까요? 네.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고요. 네. 자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올 초 이후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상승이 나왔는데 상승 국면에서 어떻다? 지금 금리 인상 그리고 이 신호탄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장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뭐 잘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지만 은행주들이 전부 다 어떻게 PER 그리고 PBR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다 대부분 다 6에서 7 이하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2년 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아갔을 때는 은행주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PER이 10에 위치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반토막 났다는 것이겠죠. 네, 네. 자, PBR도 빠져 있고요. 자, 그러면서 배당 수익 같은 경우도 현재 4% 이상을 지금 책정을 하는 곳이 하나금융지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은행주 주식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오른 것 같아요. KB금융과 비슷하게. 자, 저점이 32,000원 라인에 있는데 지금 45,000원 부분까지 올라 왔죠. 자 이제는 안정 기반을 다졌고 자 그다음 금리 인상 수혜를 본다 하더라면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지만 하나금융지주도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첫 번째 포트 자 큰 돈 투자하기 좋은 고배당 주식이라고 말씀 정도로만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KB금융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은 조금은 그냥 피하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왜냐하면 수혜를 가장 크게 본 주식이기도 하죠. 바로 카카오뱅크 관련입니다. 자 신규 상장뿐만 아니라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도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 매우 큽니다. 네. 신규 어떻게 보면 상장 주에 이한 이러한 투자가 들었기 때문에 그 수입과 더불어서 향후에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관련 자금들이 몰리면 뭐 터질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상업은행 아니겠습니까? 상업은행이기 때문에 KB금융은 조금은 제가 좀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좀 보면 어떨까라는 네,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세 번째로도 기업은행을 좀 네.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은행을 보니까 자 최저점 대비해서는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까지 올라왔어요. 네. 하지만 지금 가장 좋은 타점이 뭐다? 바로 전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타이밍이 딱 맞아요. 미국에서는 테이퍼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자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것 네. 같아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떻다? 가장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네. 세 번째로는 기업은행, 그리고 기업은행이 배당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 보니까 확실히 그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아까 앞서 언급한 세 종목 중에는 네. 가장 좀 양호하다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럼 가장 선호하시는 건 기업은행이시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추가적인 설명도 들어볼게요. 네, 네, 일단은 은행주 중에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 올랐어요, 사실은. 가장 안 올랐고 그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은 은행주들이 어떻습니까? 신규 상장을 통해서 굉장히 큰 수혜를 보지 않았습니까? 기업은행만 유독 조용했습니다. 네. 자, 그 관점에서 일단 저평가되어 있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연말을 앞두고 고배당까지 노릴 수 있겠지만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년, 2년 정말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차트 상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자, 일전에 IMF도 마찬가지고 리먼 스테이트도 마찬가지고 공통점은 뭐다? 바로 금리나 이후에 경제 회복이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도 다 주가가 빠졌었고요. 경기 회복 국면에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리먼 때도 마찬가지로 빠지고 2, 3년 동안 쭉 올랐습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팬데믹 이후에 쭉 빠졌고요. 이 구간에서 반등 시도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어떻다? 어떻게 보면 차익할 수 있는 이러한 퍼센트도 굉장히 클 수가 있고 고배당까지도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이
기업 은행의 최대 주주가 대한민국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 정부요. 대한민국 정부가 6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수급을 말씀을 드릴 때 기관이 가급적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연기금을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네. 연기금도 어떻다 계속해서 수익을 가져가야 될 구조이기 때문에 연기금이 투자하는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주식이 아니라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유상증자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시간상 공시를 풀어드리는 것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제3자 유상증자를 배정하면서 진행을 해왔고요. 자 7,700원대에서 8,600원대 단가에 자 지금보다 매우 싼 20, 30% 싼 가격이겠죠. 큰 돈을 지금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을 많이 확보해냈기 때문에 역시나 이 주식이 크게 상승을 했을 때 차익 실현을 하면서 가장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누구다? 바로 기관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향후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2, 3년간 상승 사이클을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뭐 최근에 연말 맞아서 이제 은행주, 금융사들에 대한 관심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근 좀 상승 흐름이 있습니다. 네. 기업은행 매매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매수가 지금도 유효하다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은행주 같은 경우는 배당이 또 크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에 대한 고민을 지금 국면에서는 좀 크게 뭐 안 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게 좀 굉장히 큰 장점을 꼽히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2년에서 3년가량 꾸준하게 상승 사이클을 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드리면서 매수가 1,900원 부근 의견 드리겠고요. 자, 목표가는 17,500원 장기 보유 의견 드리면서 손절가는 10,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이건 투자그룹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